아, 네. 1921년. 오래 살았죠. 뜨개질을 평생 이걸 뜨게 된 거는요, 그 성취감 때문에 내가 이걸 해요. 판단 물건 만들어서 받아야 할 때 뭐 400점씩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녔죠. 일본에서도 내가 세 번 개전했고, 한국에서는 수도 없이 했고. 혼자 찡얼거려요, 이제.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 했을까? 미쳤지. 판단 이것만 했나?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. 우리 아들이 농아자예요. 농학교를 졸업하고 사범과를 나와서 장애자로 교사가 됐다는 게 정말 빅뉴스로 나왔더랬어요. 65년도에. 장애자가 정말 사범과를 나와도 교사 되는 아이 없었거든요. 제가 할 노릇이 뭐 있습니까? 그러니까는 봉사 계통으로 나갔죠. 82년부터 2년이 됐어요. 재활용 같은 거 해서 다 뜨개질 해서 학생들도 주고, 또 천 같은 거 있으면은 시장 바구니 같은 것도 해서 갖다 주시고, 저렇게 열정적이세요.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저렇게 열정적이세요. 너무 고맙죠. 그리고 우리들의 할머니세요. 김유빈 여사님 오셨습니다. 그냥 오시면 빈손으로 안 오시고 뭐라도 주고 싶어 하셔요. 저 얼마 전에는 바구니 있죠. 수건으로 이렇게 해갖고 간단하게 돌 수 있는 그 바구니도 선물 받고. 괜찮아요? 쓸만해요? 3년 됐나요? 일본인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내가 자매결혼을 맺어줬습니다.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교육계니까 그것만이라도 한일관계 문을 좀 열고 싶고. 역시 그쪽에서도 이 짝을 다 모르고, 또 저쪽에서도 이 짝 다 모르고. 우리 학교와 일본 학교와는 별 인연이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김수임 여사님이 특수학교도 국제적인 교류 문화 활동을 넓혀야 된다,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. 그래서 일본인 학교와 우리 학교가 자매결을 맺었는데, 장애 학생이지만은 그 다른 나라의 학생들의 어떤 것 마음가짐, 또 문화,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. 일본 말은 학교 댕길 적에도 그렇게 무슨 장문을 하거나 이렇게 뭘 하면은 꼭 내가 참다 때렸어요. 일본어 국제통역을 자격증을 따 때렸어요. 그래서 그냥 국제대회는 다 내가 나갔어요. 그때 전주에서 했어요. 그때는 나이도 그렇게 늙지도 않았는데요. 그냥 최고령자로 소문이 나는 바람에요. 그냥 사방뉴스에 최고령 통역이에요, 그냥. 아이고, 왜 그렇게 창피하더라고요.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서는 82살 그 월드컵 때는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.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, 아니, 경력이 있으신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, 아유, 섭섭하다고 안 된대요. 그러면 내 이름 얘기, 나이 얘기 안 하기로 얘기하고 가자고. 마침 수원에 내가 살고 있었고, 수원에서 경기장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까지 갔어요. 올 때까지. 놀면 뭐해요? 앉아 움직일 수 있는데. 가는 사람이 좋아하면 봉사지. 그렇게 생각해요. 난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 뭐 아까워서 애끼고 이거 하는 거 없잖아요. 누구나 주지 않아요. 그 사람이 좋아하면 됐지 뭐.